3번 문제는 우리 18년 2회에서 동일하게 나왔어요. 뭐만 다르냐? 여기 지금 유역 면적이 지금 1.2 헥타르. 요것만 다르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볼게요. 지금 우리 3만 큐빅미터의 저수량을 가진 저수지에 지금 특정 오염물질로 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사고 났을 때 50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1로 줄어들 때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은 자, 볼게요. 지금 이 저수지는 완전 혼합 반응조래요. 그러면은 매스 밸런스 식이 VDT분의 DC는 QC0 빼기 QC 빼기 K VC의 n승됩니다. 자, 그런데 일본에서 뭐라고 했냐면 원래 오염물 원래 없었대요. 사고 나기 전에는. 그 말은 C0가 0이에요. 그래서 얘는 0입니다. 그 다음에 오염물질은 저수지에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않아요. 그 말은 여기 KVC의 n승, 요게 또 얼마란 얘기예요? 0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없어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두 가지 가정 때문에 요 공식이 어떻게 바뀌냐? VDT분의 DC는 마이너스 QC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 알려드렸어요? 제가 18년 이해에도 말씀드렸죠. LNC0분의 C는 마이너스 V분의 QT 이렇게 식이 바뀌어요. 그래서 요 조건에 완전 혼합 반응조에서 C0가 0이고 그 다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요때 이제 우리 뭘 구하시면 돼요? T를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C0가 얼마예요? 50이었죠? 그게 지금 나중에 나중 농도 1이 되니까 LN 50분의 1은 마이너스 V가 얼마? 3만 큐빅미터. 그 다음에 지금 이 유량은 안 나와 있는데 유입 유량이 강우량이랑 같대요. 그죠? 그럼 강우량이 얼마냐 봤더니 1200mm에다가 면적 요 곱해준 게 이제 우리 뭐가 되는 거예요? 강우 유량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에다가 강우량부터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자, 유량 계산 한번 해볼게요. 1200mm 요게 연평균이니까 1년 동안 오는 거죠. 그러면은 요 1200도 제가 그냥 mm를 미터로 바꾸면 1년에 1.2m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적이 얼마? 1.2 헥타르래요. 자, 그러면 헥타르를 우리 뭘로 바꿔줘야 돼요? 미터로 바꿔줘야 되죠. 1 헥타르는 100m 곱하기 100m가 1 헥타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10의 4승 미터 제곱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1 헥타르는 10의 4승 미터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은 헥타르 없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큐빅미터 다 없어지네요. 자, 그 다음 우리가 구하는 이제 T가 뭘로 나오겠어요? 단위가 년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요 식으로 이제 우리가 솔버를 넣어서 T를 계산을 하시면은 얼마 나오냐? 8.15가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 걸리는 시간 8.15 년 요렇게 적어 주시면 되시겠어요. 네, 4번 볼게요. 역상투 장치로 하루에 760큐빅미터의 유출수를 탐험을 한다. 물질 전달 계수 나오고 압력차, 그다음에 삼투압차 나오고요. 그다음에 10도씨래요. 이때 10도씨에서의 막면적 얼마냐? 자, 요거 우리 어디에서 1차 필기 시험에서 자주 풀었던 문제죠. 자, 우리 역상투의 막면적 첫 번째, 뭐부터 구해주셔야 돼요? 물질 전달 계수 보니까 25도씨라고 했기 때문에 25도씨에서의 막 면적 단위가 미터 제곱으로 나오겠죠. 이거부터 먼저 계산해 주셔야 돼요. 단위 보시면 물질 전달 계수의 미터가 어디에 분, 모에 있으니까 물질 전달 계수는 나눠주셔야 면적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리터 없애려고 우리가 유량을 곱해주죠. 그 다음에 우리 어디 압력차에서 뭘 빼줘요? 삼투압차는 빼줍니다. 그래서 킬로파스칼을 없애기 위해서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줘요. 자, 그 다음에 여긴 큐빅미터, 여기는 리터니까 1큐빅미터는 1000리터 단위 환산을 해주시면 리터 큐빅미터 큐빅미터 없어지고 남는 건 뭐만 남아요? 데이데이도 없어지고 미터 제곱만 남죠. 그래서 25도씨에서의 이제 막면적 보시면 얼마? 1758.3963
미터 제곱이 돼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10도시에서의 망면적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어떤 공식? 10도시에서의 망면적은 25도시에서 얼마? 1.58을 곱한 거죠. 그래서 25도시에서 구한 거에다가 1.58을 곱해줬더니 얼마? 2778.27 나오네요. 자, 반올림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단위는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숫자로 2778.27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5번 볼게요. 공전 순서가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치고 이때에 포기적 용적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침사지 다음에 스크린이 나왔네요. 이상하죠. 우리 항상 어떻게 스크린 다음에 침사지 나오죠. 벌써 틀린 거 찾았어요. 그래서 스크린, 침사지, 그다음에 1차 침전지, 포기적 혹은 그다음 2차 침전지, 그다음 응집 부상 유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잘못 위치 지금 고쳤습니다. 요게 1번의 정답이 돼요. 그래서 스크린과 침사지의 위치를 바꾼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2번 유입유량이 나오고 BOD 나올 때 포기조의 최저 그러니까 부피를 구하라고 했죠. 그리고 힌트로 뭐가 나오냐면 FMB 나왔네요. 우리 FMB 공식 어떻게 해요? FMB는 위에는 푸드 BOD 부하, 밑에는 미생물 부하 VX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FMB 값이 0.4% 대이래요. BOD가 얼마? 600mg/L. 그 다음에 유량이 얼마? 만 큐빅미터 퍼 데이. 그다음에 최적 우리 모르지만 단위 큐빅미터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MLSS가 2,500 미리그램 퍼 리터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단위를 없애 주시면은 이제 뭐가 나와요? 단위 다 똑같으니까 요 V가 구하면 V가 단위가 큐빅미터로 나오겠죠. 그래서 V를 구했더니 값이 얼마가 나오냐? 6,000이 나오네요. 그래서 1번에는 스크린과 침사지 위치를 바꾼다. 2번은 6,000 큐빅미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시겠어요.